들어가시고요. 일단은 내장대 파이크바이라서 너무 들어가지고 집중 좀 할게요. 나 저거 파이크바이면 내가 볼 때는 그 미드갱 올 때마다 1대수씩 하거든요. 그리고 우리 팀이 나한테 핑 10번씩 찍고 집중 좀 할게요. 나 맵 좀 맞네. 감전! 아 피어 피체우 오는 거 진짜 얄밉네 파이크들. 아 저거 볼 때마다 용서할 수가 없어. 일단 이거 3레벨을 좀 빨리 찍읍시다. 아 깜짝이야 나 이거 끌렸으면 나 진짜 아쉽네. 2대3 교환. 아 근데 이거 미드 내가 이거 이번에 갱 아예 안 당해줬어야 되는데 여기서 필 빠지고 피 빠지면서 아직 좀 발기 공짜로 내줬네. 미안하네. 오! 이거 파이크가 이대로 나랑 그냥 반반만 가면은 탈론이 조금 더 좋아요. 만약에 파이크 궁턴에 궁으로 아무것도 못하면은 무조건 탈론이 더 좋아. 파이크가 썩어요 자연스럽게. 만약에 이 친구가 로밍턴에 성공을 못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썩는 느낌인데. 아, 바위 때문에 암무빙을 못 치겠다, 무서워서. 빼면 안 되는데, 파이크 상대로 밀어야 되는데, 밀 수가 없네. 아, 까비. 아, 이거 평타 나가고 궁이 펴졌으면 잡았는데. 아니, 궁 먼저 써지고 평타 나갔으면 잡았는데. 나이스. 그래도 바텀에서 이득 봤네요. 대신에 이번 턴은 또 이제 제가 위험한 턴. 파이크 6레벨 찍힙니다. 바이 여기 있고. 요런 턴 체크 잘해야 돼요. 이번 턴에 이제 죽으면은 쓰레기 미드 되는 거야. 못하는 미드 되는 거예요. 정글 탓이 아니라. 뭐 상대 정글이 와서 죽네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. 그냥 내가 못한 거고 당한 거는 여기서. 지금 아마 안 갈 텐데. 아 이거 너무 그거야. 근데 이번 턴 너무 바이 턴이에요. 너무 대놓고 이거 바이 타이밍이라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. 궁쿨까지만 조금만 살립시다. 그래도 궁 돌면은 죽으면 피할 수 있으니까. 아 근데 CS 파이크 상대로 이거 디나이 당하는 거 개불편한데? 이러면 내가 밀리는데 CS. 챔피언 재수 없는 거 봐라. 도대체 여는 아리로 아 좋은가 저거? 아 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잡는 거지? 파이크님 그냥 집 가시지. 집 가셔도 되는데 밝게 가시지 왜 집을 끊으셨대. 나 집 가는 거 안 말리는데. 오케이 집 가는 거 보고 저도 밀고 집 갔다 옵시다. 확실히 미에븐 유무 차이가 엄청 커요. 미에븐 이거 없고 차이가 미에븐 쓸 때가 확실히 라인맨 속도가 체감이 돼. 적어도 평타한 데는 더 안 쳐도 되는 효과까지 있어가지고. 아이고! 아, 필 쓸 걸. 아, 무빙으로 피하려다가. 아, 이거 꼬였네? 뭔가 한 번에 될 것 같았는데, 카밀이 한 번에 안 터진 게 생각보다 컸다. 야,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는데, 파이크 2처형 했는데? 어우. 뭐야, 타이크 플래시 어디 갔어? 와, 근데 이게 잡아져? 일단 뛰는 중이긴 한데 탈이기라 될 것 같은데? 일단 뛰는 중, 일단 뛰는 중. 와 저게 안 죽어.
좋았다. 궁으로 이거 얼른 바로 접어가지고 궁대를 넣은 거거든요. 나이스. 이겨보자. 게임 상황이 나쁘지 않네요. 생각보다 상대가 오레일인 것도 좀 있어가지고 우리 나중에 눈을 못 잡지 않을까. 상대팀이 요즘 천천히 이번 판은 제가 시야 잡는 거 위주로, 이번 판은 드락 바로 안 가도 되고 선 그검 간 다음에 시야 잡으면서 팀이랑 같이 게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상위 티어로 올라올수록 탈론은 혼자 게임하는 챔프가 아니라 팀이랑 해야 되는 챔프라서 나 혼자 어차피 할 수 있는 거 없어요. 그냥 무조건 팀이야. 나이스. 그냥 나 이러면 이거 파텀 가도 될 것 같은데? 어차피 궁도 쿨이라서. 나 궁쿨이 돈다 가면서. 야 이거 상대 던진다! 상대 무리한다! 야 다 던진다! 다 던져! 야 상대팀 갑자기 아리한테 트리플 해주는데? 저 얼거나리 괴물된 거 봐. 집 가면 템 나올 거 생각하면 끔찍하다. 또 제 점수가 조금 이제 여기 있을 인재가 아니라는 걸 상대팀이 안 거지. 야 이거 탈론은 올려줘야 된다 하면서 상대팀이 마음 모아가지고 점수 올려주네. 그건 아니라고요? 뭐 어떻게든 그냥 방장 억가의 생각에 다들 방송 보는 것 같아. 방장이 좀 잘 되게 도와줘야지 어떻게든 그냥 하나라도 더 깔려고. 어? 이래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방송을 하겠냐고요. 이제 또 혹시 스트리머가 시청자 억가하는 건가요 지금은? 죄송합니다. 야,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사과의 말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기분이 좀 풀리셨으면 좋겠네요. 나이스. 속박 걸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속박 걸리면은 평평평 넣어주면 카밀이 궁으로 데미지를 못 입겠죠. 요런 시야 잡는 게 생각보다 엄청 커요.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요런 거 한 번에 지우면서 좀비 와드 깔아놓는 게 생각보다 엄청 큰데 나 궁이 없는데 형들? 근데 형들 싸움 질 것 같진 않다. 일단 붙어줄게요. 나이스. 판정 봐라. 야 근데 진짜 팀에 칼리타리 있으니까 뭔가 질 것 같은 느낌이 진짜 하나도 안 든다. 너무 든든한데? 뭐야 눈은 공원에 저기서 굴러요? 야 얘네는 나한테 플래시를 플래 두 개나 다 박는다고? 야 근데 대박이다. 야 다 죽어 그냥. 어디 나한테 이거 투자해 다 해. 그럼 너희 다 죽어. 아니 이거 상대팀이 너무 밀어냈죠. 이거 나한테 투자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. 야 웬일이야. 아니 나 우리 바텀 이렇게 잘하는 거 처음 봐요. 나 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하는 날 없었는데. 진짜 머리색 그 인스타에도 좀 푸른빛 돌지 않았나? 들어가시고요. 나 죽기 싫은데? 또? 또? 또 얘야? 어휴. 와 근데 광전사도 가요 저거 원래? 광전사 가는 것도 처음 보네. 아 그냥 뭐 헤르메스나 이런 거 올리는 줄 알았더니 광전사에 가버리네. 이게 3킬 차. 아 근데 진짜 특포 나온 원래 카메라한테 까불면 안 되는데. 아 근데 너무 억울하게 죽었다. 와 세긴 세다. 아니 이거 안 센 건가? 헷갈리네. 약한 거야 센 거야 지금. 센 건가? 약한 건가? 센 건가? 약한 건가? 더 갈만해요 이거. 끝까지 갑시다. 나이스. W 각도가 안 맞았네. 방금 죽을 뻔한 것 같은데? 아 한 번만. 아 얘 나만 보면 이래.
아유 저는 땡큐. 당연히 탈룬이지. 아유 땡큐요. 아 나이스 찾아왔다. 아 고마워. 아 자 점수 가세요. 지금 게임하는데 지금 이거 한국 가면 적으로 만나면 오 그런 말 하면 안 돼. 오호. 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. 아 저 먹지. 와! 아니, 저, 아, 얘 또! 야, 얘 왜 이래! 야, 카메 지금 나한테 몇 번째! 야, 진짜 이상한 애다, 쟤! 야, 쟤한테만 벌써 3댄스 했어요. 쟤 나만 보면 일단 머리 박아. 아니, 사이코패스네. 아니, 선인 칠 거면 곱게 치던가. 아, 얘 이기긴 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쁜데? 아니.